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그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올해 가장 목표를 진출을 시키는 것이 세계 우승 진출시키는 것이 제 과제였고 좀 아쉬운 것은 어제 UAE 경기에 우리가 뭐 후반 종반에 뭐두 골을 넣었지만 너무 경기 초반에 대량 실점을 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운이 좋아서 진출하기에 목표를 달성하게 됐고 그 목표는 뭐 지금 잠시 남하고 이제 12팀이 들어가는 우리보다 정말 한수 위의 팀들하고 과연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에 참 그리고 기쁨도 잠시고 이제 고민이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 그렇지만 항상 뭐 그렇게 그 도전이 올 때마다 뭐 선수들과 함께 해 나갔던 것이 지금 지난 4년간의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또그 주어진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은 국민들, 축구팬들이 또 군대까지 해주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은 응원 격려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번 더 국민들께, 축구팬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치 앉지 못하고 그 AFC에서 그 일반 관중석에 지정 좌석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습니다. 근데 뭐그 우리보다 45분 전에 호주하고 요르단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가 1대0으로 이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진출된 걸뭐 조이라도 진출된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마음은 안심하고 봤습니다. 근데 뭐 너무 경기 초반에 대량 실점했다는 게 대해서 조금 뭐 마음이 좀 속상했고 뭐 다행히 후반에 뭐 끝까지 우리 선수들이 추격을 해서 뭐 축구를 만회한 걸로 해서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끝나고 저도 우리 라카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별로 그 말레이시아전 이기고 나서 뭐, 그 애들이, 우리 선수들이 뭐, 굉장히 기분이 뭐, 통과한 것처럼 기분을 좋아하더니, 어제는 져서 그런지 뭐, 별로 뭐, 표정들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 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저희들은 뭐 저는 선수들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뭐 끝났습니다. 무슨 신화입니까? 뭐 신화는 아니고요. 뭐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제가 처음 부임할 때나 지금이나 뭐 우리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스텝도 막히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고, 또 우리 코칭 스텝이나 스텝이 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처치, 또 관리 규정, 또뭐 우리 코칭 스텝은 제가 하고자 있는 축구의 어떤 전술 이런 부분에서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텝과 코칭 스텝이 잘 저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 선수들은 뭐, 사실 뭐, 이제 동남아에서는 뭐, 이 시합을 준비하기 전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전세계도 우승했고, 뭐, 또, 시게임도 우승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시안게임에서도 뭐,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이렇게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과연 이
동기유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어떤 목표의식이 조금 상실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또그 부분에서 이번 시합 오기 전에 선수들한테 또 선수들 구성원들도 좀 경쟁하기 위해서 제가 뭐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또 베트남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감독의 지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그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좀 따라 올려는 어떤 그런 자세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여기 뭐 전체적인 축구의 어떤 인프라나 어떤 그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축구도 과학이다. 그래서 뭐 우리 대표나 어떤 뭐 체육부에다가 좀 전문가들이 각자의 축구에 할수 있는 전문가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뭐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런 어떤 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의욕 자체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털고 가고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은 아니고 제가 그날 인터뷰에서 했던 그 내용은 우리 그 회사에서 했던 발표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걔가 왜 갑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제가 뭐 베트남에 와서 뭐 사실 최초라는 수식어는 뭐몇 가지 달성을 했습니다. 뭐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은 뭐 실패한 경우 하나는 태국에서 열렸던 CK 무승하고 나서 U23세 대회 그의 예선 탈락했던 게뭐 유일한 실패인데 나머지는 뭐, 우리 기대 이상을 다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도 저희들이 동남아에서는 어떤 부분을 그 정상을 차지했지만 동남아 탈동남아를 하기 위해서는 이그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제 최대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 나머지 해명은 사실은 다돼 있는 것이고 뭐그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가 곧 떠나야 그 의미를 보면 제가 이 시합을 끝나고 뭐 감독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미를 가지는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저는 21, 22년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그 부분은 뭐 분명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행할 것이고 나머지 향후의 문제는 뭐 우리 또 대리인이 있고 그 앞으로 뭐 일정이나 뭐 특히 뭐 어떤 그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 일정대로 아마 우리 그 회사 대리 대표가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이이 우리가 지금 했던 예선전과 최종에서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저는 겪어봐서 알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아침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선수들한테 이 최종 예선의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준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또그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또뭐 어떤 그걸 또 보충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그러시는 또그 나름대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야 되고 또
이 대회는 레벨이 높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정부나 협회에 요청을 해야 되고, 여러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근차근 생각할 예정이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아, 어떻게 망신당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이 많은데, 뭐 일단은 노력해 봐야죠. 또그 선수들도 그 아시아 정상의 팀들하고 벼룬다에서 자기의 어떤 평가를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하고 내가 뭐안 만나는 게 좋겠죠. 부담스럽잖아요. 그거는 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부담스러우니까요. 그걸로 답변되지는 않겠습니다. 감독의 레벨도 그렇고 또 대표팀에서 뭐그 피파 랭킹하고 우리 피파 랭킹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뿌듯한 것보다는 영광이죠. 아이 뭐 웃게 된다면은 뭐한번뭐 같이 뭐제 입장에서는 뭐 같이 도전해 보는 것이고 또 사실 제 조국이 대한민국하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되지만 한국이 강팀이고 또 제가 또내 조국인데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죠. 또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도 잘 모르겠고 얘가 지금 여기 프로팀이 1부에 14개가 있고 2부에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프로팀 있지만 열악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첫째 베트남 국민들의 축구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축구에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가 발전하려면 경제 속도와 같이 비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뭐 경제 속도가 굉장히 저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저도 대표팀 부분만 아니라 조금 프로팀에서도 각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축구가 꼭 감독 하나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그 전문가, 각자의 전문 분야가 사람들이 그 선수의 어떤 상품 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협회도 그렇고, 프로팀에서 지금,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대표팀은 사실 아직 영양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의무팀에서 맡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대표팀하고 22세는 베트남에서 아주 유명하신 영양학 교수님을 불러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선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이 인력을 동원하려고 그러면 재정적인 측면이 보충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측면이 나아진다면은 분명히 그런 전문화하게 되면 축구 발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국민들과 정부의 축구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5월 7일부터 하노이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베트남에도 코로나가 조금 유행했을 때입니다. 아침 정부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백신 접종을 1차, 2차를 한달 간격으로 다
먼저 백신을 맞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노이에서 한한달 훈련할 때 그때 하노이에서도 뭐 거리두기 집합 명령이 내려 있어서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선수들이 그한한달 가까이 호텔에서만 나가지도 운동장하고 호텔 주로 그렇게만 있고 가족들도 뭐 호텔에 와서 만나고 외부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게 뭐또 선수들 어떤 그 관리 측면도 있고 정부의 지침이고 뭐 그런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어도 왔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생각했는데 뭐 우리 선수들이 잘 견뎌줬고 또 정부가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준 거에 대해서 또뭐 감사드리고 그래서 뭐잘 무난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시간으로 제가 오후 시간인 것 같은데 김병기 전화가 훈련하고 들어오니까 김병기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김병기 부회장님한테서. 그래서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김병기 부회장이 1시간 전에 유상철 감독이 그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나갔을 때 만났고 또 들어오기 전에 통화하니까 그때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참 기뻤었는데 정말 너무 일찍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일찍 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옛날 뭐 2000년 이후 또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또 왜, 또저 친구는 뭐 뭐 제가 생활 안 했지만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뭐, 왜 좀, 내가 뭐좀 잘못했거나 좀 도와주지 못했던 부분이 뭐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정말 내 자신을 많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 또뭐 정말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좀이 생활을 좀 베풀면서 살자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또 현실에 다가오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마음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하지 못한 일, 하는 나라에서, 좀, 하기 뭐,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저녁, 현지 시간, 저녁, 9시 40분 편으로 하노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호치민으로 갑니다. 호치민으로 가는데 지금 뭐 정부 지침에 따라서 격리를 뭐 2주 한다는 말도 있고 3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 뭐그 격리 기간은 받지 못했고 있고 뭐 그거는 뭐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일단 호치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 기간에 격리 기간이 하고 다시 이제 하노이로 들어갑니다. 하노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뭐 7월 1일 날
최종에서는 조편성이 된다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에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시합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또 리그도 봐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을 가야 될 방향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한다는데 그것도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홈앤드 외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떻게 되는 거에 진행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또 우리 준비하는 방법도 틀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